XSFM입니다. PODERA 추석 선물 세트도 엔서 19. 피부에 맞게 선택하세요. Always 19. 엔서 19. 오늘의 두 번째 사연. 김동희 씨의 사연입니다. 인류 보편의 고뇌를 담고 있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최근에 좋게 된 일이 있어 오랜만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 저희 팀에 신입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신입분은 나이는 조금 많고 경력은 미비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 분들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외국계 IT 기업을 다니는데 저희 팀 업무상 기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신입분은 열정적인 공부를 통한 빠른 이해력을 통해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오며 가며 모니터를 보게 될 일이 있는데 웹서핑 한번 하지 않으며 공부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스킬을 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모난 곳이 없고 성실함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팀에 온 지 한 달 정도 동안 저희 팀 모두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냄새! 아...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냄새 사연이네요. 네. 요파 씨 잘 오지 않은 사연이었는데. 그리고 사연이 와요. 아, 와요? 냄새 사연 따로 있어요? 근데 폴더가? 이게 만약에 뭐 문화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뭐 다른 몇 가지 이유들상 굳이 소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때가 있는데. 그렇죠. 김동희 씨의 이 사연은 모든 기준을 다 피해갔습니다. 아, 그래요? 소개해도 되는 냄새 사연. 아, UMC 기준에 소개해도 되는 냄새 사연 너무 궁금합니다. 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본인의 반경 2.5에서 3m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반경까지는 그 신입 직원의 냄새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MT 갈 때 이런 때 보면. 저 선배의 발이 자꾸 날 부른다. 멀리 가지 말라고. 혹은 꺼지라고. 아, 국문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냄새를 묘사하곤 했군요. 왜냐면 윽박 지르는 냄새가 있어요. 아, 되게. 아 진짜 야 이런 냄새. 그렇죠. 일로 와봐 이렇게 욕을 막 해. 내 나발인데 이러면서 그게 만약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 어떤 냄새를 이해를 못한다 치자고요. 근데 그게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랑 그냥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좀만 친해지면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게 돼요. 무슨 고수향 같은 거죠. 전 잘 먹어요 이제. 처음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예. 고수 이제 잘 먹어요? 네. 예. 와.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문화권이야. 그러면서 다른 설명할 것도 없고 적응할 것도 없고. 네. 근데 UMC가 원래 못 먹는 게 있으면 계속 못 먹지 않나요? 고수를 먹게 되었나 보네요. 고수는 저는 이제 일부러 불러가지고 먹어요. 따로. 시켜서 먹어요. 고수가 오라면 와요? 아니 직원한테 고수가? 고수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고수 드라이. 고수가 약간 네. 그럼 휘파람을 휙 불면 주성치 영화처럼 이렇게 고수 덩치가 큰 무림의 고수가 와요? 도끼를 들고 고수가 와서 제 쌀국수에 들어가요. 뭘? 비누 냄새를 풍기며.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냄새인데 냄새를 맡으면 세탁기, 땀, 답답함, 죽이거나 죽고 싶다.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 세탁기는 이제 처음에 어떤 해결책으로서의 그렇죠. 가 먼저 떠오르고 땀. 그 이유는 그냥 이유. 뭐랄까 원망으로 가득 차네요. 네. 그리고 저는 김동희 씨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이거나 죽고 싶다가 맞는 느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축구 경기 풀타임. 90분 플러스 30분의 연장전을 풀로 소화한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세탁기에 넣었다가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이틀 뒤에 다시 꺼내 입고 출근한 사람에게 나는 냄새를 상상해 보시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 정도면 못된 거 아닌가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요? 전 그 기준을 묻고 싶어요. 아니 왜요? 세탁기가 고장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착한 사람인 건 맞고요.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언제였
것들 아마 그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세탁기를 집에 들이기가 싫어서 네. 코인 런드리 샵이 어디 있나 제가 이제 집을 구할 곳을 뒤져봤더니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동전 세탁기 한 방이 흔치 않습니다. 일단 왜 세탁기를 집에 들이기 싫었어요? 그렇게 가구가 좀 적게 살고 싶어. 고수는 부르질 않나. 세탁기는 드리질 않나 뭔가 가구가 사물을... 적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아 미니멀하게 예. 네 그리고 뭐 세탁기 그 거기 있는데 가면은 뭐 밀어놨던 책도 있고 좋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코인 그 세탁방에 대한 로망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있었군요. 있었는데 못 가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한국에는 엄청 네. 없어요. 네. 참고로 면접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이 직원분이요. 네네. 이력서에 운동과 관련된 어떤 이력도 없었습니다. 네. 와, 그러고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늘에 맹세코 면접 볼 때는 분명히 냄새가 안 났습니다. 이런 건 취업 사기가 될 수도 없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걸 만약에 이제 판사가 가서 맡아본다. 그러면 이제 돌변해서 어, 야, 죄목은 없지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잡아놓. 약간 이렇게 갑자기 성문법 없어지고. 씻겨라, 씻겨, 이런 느낌으로. 자. 여튼,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부정, 분노, 타협, 깊은, 우울, 수용, 단계 중. 아, 그쵸. 근데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죽게 되거든요? 단체로 분노 단계를 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 그럼 곧 타협하나요? 친한 과장님이 한 분 계신데, 마침 그분이 그 신입사원의 근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누군가가 움직여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이모티콘으로 울며 화내십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머물러 있던 공기층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과장님 자리에 빈 공기층이 생기고 그 자리에 냄새 분자를 품은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침입해 온대요. 침입해 온다. 좀 되겠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과장님 옆자리에 가서 장난친다고 부채로 바람을 붙였는데 과장님이 입으로는 허허 김대리 왜 이래 허허 하시면서 모니터로는 채팅창을 꺼내서 개자식아 라고 적으셨습니다. 진심이셨겠지요. 팀원들 모두가 냄새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를 알고 있지만 직접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니 사무실은 덜 쾌적해지고 사람들은 덜 쾌활해졌습니다. 와, 신입사원이 노동 탄압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네. 행복은요, 이가 건강하고, 오복 중에.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하고 밥을 잘 먹고 냄새나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예 그런 겁니다. 화장실이 안 막히고 와이파이 잘 터지고 냄새가 안 나야 돼. 냄새가 사실은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일 수 있으나 네. 냄새가 나는 사람이 없고가 행복의 요인이 아니라 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가 행복의 요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특히나, 냄새도 제가 네. 아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몸에서 체취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른 체취가 그 부분이라면은 그건 문제 안 문제 되네. 욕할 수도 없고 비웃어서도 안 되죠. 근데 누가 봐도 우리는 알잖아. 이것은 안 씻어서 안 빨아서 혹은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것을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를 지나친 몇 주일의 문제다, 며칠의 문제다. 얘를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나쁜 사람이고. 아니, 모르는 게 다 착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쁜 사람이고 또 뭐랄까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참 안타깝네요. 행복 찾으셔야 되는데 이분들. 후각의 지배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전에 그 워킹데드 시리즈 뭐 제작기였나 뭐 이런 비슷한 걸 뭐 인터뷰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좀비에게 급습을 당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좀비는 죽었잖아요. 네. 그 냄새를 왜 몰라요? 그쵸. 100m 밖에서 합니다. 근데 좀비, 그렇지만은 좀비 때려다니니까, 그 좀비가 있는 세상에서는 계속 그 냄새가
너무 흔해서? 흔하고 코가 마비됐을 수 있지. 아, 너무 흔해서? 그 좀비가 있는 그 세상의 생존자들은 실제로 그것에, 그 악취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보는 환경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요. 냄새는요, 정치 권력이에요. 만약에 뭐 팀원이 10명이 있어. 한 사람이 너무 냄새가 난다고 뭐라 그래. 그 한 사람의 냄새 나는 사람이 팀원들 중 5명을 설득해서 안 씻게 만들죠. 그럼 이깁니다. 그 시간에 빨리 씻으면 되는데. 아니 누가 물이라도 뿌려 양동이로. 그럼 씻겠지. 그 말리겠어 거기서. 자, 그래도 업무 시간은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만 점심 시간이 하루에 고비입니다. 회사 근처 밥집이 중세시대의 연회장 같은 긴 식탁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닥다닥부터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점심 멤버 모두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서큘레이터 혹은 선풍기라도 장착한 날에는 그 식당의 전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향수를 잘 뿌리고 다니는데 그 습관이 점심시간 생존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면 코를 손목으로 올려 닦는 척하면서 손목의 냄새를 한참 들이킨 다음 식사를 하면 조금 살 것 같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공기가 습해서 냄새가 심한 날은 향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비가 왔던 저번 주 평일 냄새가 심상치 않기에 점심 멤버들에게 카레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향신료의 향이 강한 음식을 기필코 먹고 싶었습니다. 그날 예상과는 다르게 카레는 힘없이 무너졌고 카레가 무너지는 거 맞잖아요. 으악! 이럴 때 고수는 진짜 도움이 될 텐데. 네. 고수 먹으면 진짜 상쾌하니까요. 저는 한 숟갈과 숟갈 사이에 침입해오는 냄새에 얼굴을 간간히 찡그려야 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신입은 제가 참 힘을 주어 밥을 꼭꼭 씹어 먹는다고 생각했겠지요. 건치신가 봐요, 이러면서. 옆자리에 앉아계시던 대리님은 냉모미를 드셨는데 넣어 먹으라고 같이 딸려온 와사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넣어 드시는 걸 봤습니다. 코를 마비시키려고 하신 거겠지요. 나중에는 막 그 와사비를 코에 바르고 코 밑에. 저번 주엔 꽤나 살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2.5에서 3m 냄새 반경이 1에서 1.5m로 줄어든 것이지요. 변화가 생길 수 있네요. 사람들은 간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공기에 신나하며 행복을 되찾았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알죠. 우리 다 알죠. 날씨 꿉꿉하다가 밝으면은 진짜 사람들 표정 다르다니까요. 네. 안부를 물어요. 그런 나라들도 진짜 뭐 영국 같은데 네. 날씨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엄청 서로 칭찬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과장님은 채팅창을 통해 더 뜨겁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저 새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며. 그러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출근해보니 다시 원래 신입은 그의 원래 공간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왜요? 왜? 오늘 점심에 늘 같이 먹던 멤버 중 한 명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점심을 먹으면서까지 아프고 싶지 않다며 빠졌고 한 명은 점심을 건너뛰고 롭땡에 가서 향수를 사오겠다고 합니다. 싼 패브릭 향수를 사서 자기 자리 주변에 뿌려두고 향에 장막을 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짜 고수 좀 사다 놓으세요. 고수를 키워라! 아예! 누군가 오늘 땡브리즈 원액 같은 걸 들고 부주의하게 사무실을 걷다가 실수로 신입의 옷과 몸에 쏟는 실수를 해주진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무실에서 보냄. 네. 네. 김동희 씨였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근데 어떻게, 결국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네. 회사 관계, 회사에서의 직원들끼리의 관계 같은 공적인 관계죠. 음흠. 이 장벽은 너무 높아요. 아무도 사실 총대를 안 메려고 하죠. 인연을 깊게 안 만들려고 하죠. 이게 몇십 명 있는 회사가 아니라 무슨 막 대기업 그룹사야. 전부 다 맡아봤어. 그래도 말 못할 수도 있어요. 막 10만 사우가 아무도 못 말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다. 거긴 익명 게시판이라도 있죠. 인트라넷에. 근데 이게 저 중소기업들 뭐 몇백 명 규모에서는 얘기 절대 못 나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림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 당사자가 기분 나빠할까요? 아, 내가 냄새나는 걸 얘기를 하다니 이러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부정 분노의 단계를 거치겠죠. 아, 그럴까요? 세상 모든 지적이 그러하듯이. 근데 신입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신입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겪나 보다. 아, 냄새가 나면 신입 당신 냄새나라는 걸 하나 보지?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빨리 용인할 수 있을 때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확 잡아뛰는. 네. 신입이니까 당하는 건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서 서러움이 섭섭함이 좀 덜하게끔 할 때 차라리 빨리 얘기를 해서 모두가 행복해. 지금 왜냐하면 다 불행해지고 있잖아. 말도 서로 안 한다며. 일을 모두 잃은 치아를 잃은 아, 덜 쾌활해졌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어우 힘들어. 뭐 계속 그 식단도 계속 그 센 거 찾을 거 아닙니까? 마라탕 먹고 홍어 먹고 계속 청어 캔 사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라탕 그릇을 이렇게 들고 계속 킁킁거려가며. 나중에 이제 그 아이슬란드 음식 이런 쪽 그 왜 청어 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드시게 된다니까요. 네. 그냥 캔 주세요. 해주고 빡. 야씨, 어차피 불행한데. 난 모르겠다. 새로운 거에 도전하며 살자 이러면서. 두 달 뒤에 막 신입 직원이 왜 저희 회식은 다 삼합인가요? 아, 방법 없나? 방법 말하는 것밖에 없죠 뭐. 아니, 뭐 선물을 해줄 수 있고 뭐든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결론은 그 사람이 알아채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뭐 그렇죠. 선물로 새로운 뭐 그 진짜 항균 셔츠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향수를 사주든 뭐 패브릭땡을 사주든 다 어쨌든 알아채기를 조금씩은 힌트가 숨어 있는 쪽으로 발전해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외면할 가능성이 더 높죠. 아니면은 그 저 뭐냐 외면하면은 결국 답이 없는 건데 이거는 말을 해야죠. 그 직원의 뭐 어르신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데에 그 선물을 회사 저 주소로 보내가지고 좀 씻기라고. 왜냐면 제가 부정과 분노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뭐 선배가 얘기하면 저 선배가 못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그 감정은 남아요. 사람이 그래서 멍청해요. 그래서 단체 생활에는 앞으로 로봇이 필요하겠다. 더럽다고 말해주는 로봇. AI가 냄새 센서가 서 어떤 새끼야? 막 이러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감히. 궁예 로봇. 이틀을 안 씻었어. 이러면서. 아. 누가 일하러 오는데 안 씻었어? 이러면서. 심판봇. 씩 하면서 뿌리는 거죠. 아, 역시, 그래,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네. 사람이 말 못하는 거는 로봇으로 하여금 잔인하게. 안승준 군의 UV 렌즈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UV 렌즈, 크리피하네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크리피해. 냄새 맡는 로봇 만들자고 한 주제에, 방금. 카메라 아니야? 아, 냄새 맡는 로봇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아 진짜 그래주면 모든 사람이 마음 편할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자는 어떤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네 김동희 씨 필요하다. 심판 로봇을 만든다. 아니면 그러니까요. 지나가면서 조금씩 닦든가요 그 사람을. 아이쿠 뭐 이러면서 정신을 잃게 할 클로로폼 이런 걸 이렇게 호흡하게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염습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빨리 닦는 사람. 가만히 있는 걸 닦는 사람. 계속 뿌려 칙칙. 자동 세차기 이런 데 집어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잠 들어 있을 때 커피 쏙 아이쿠 하면서 커피 쏟고 닦아주고. 정수기 물 붓다 저기 뭐냐 닦아주고 그래서 조금씩 닦는 방법밖에 없죠. 아 스며들겠는데 벗어봐. 회사가 다 변태로 보일 거 아니야. 아 모든 직원들이 나를 닦는다. 신입이라 그런가 보다. 무서운 일이네요. 김동희 씨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